네 그래? 아니 지금이 19세기 말이야. 20세기 초야. 조선시대야. 21세기가 된 지 20년이 다 돼. 아니 무슨 남능미 씨 또 너무하네.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무슨 지금이 어느 시대에 남자일 여자일이 따로 있어. 요샌 조명기사도 여자들이 해. 여보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왜 남자가 복해 들어가는 나는 남자고 참보이. 괜히 여기 지금 70도 안 되고 저렇게 70은커녕 40도 안 된 남자 거지? 비례 놓치들 말어. 해먹을 수 있으면 해먹어. 더 못다. 아니 너 또 뭐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내들이 좀 편히 있어야지. 평생 동안 반찬 걱정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이제는 나이 들어서 갑자기 하라고 하면 손가락은 뭡니까? 지점은 어찌? 남자들도 하면은 쳐가면서 이게. 자, 진정하시고요. 나는 일단 남자가 보게 되는 거 싫어. 자, 어머님, 아버님 고정하세요. 자. 저는 이정섭 선생님 아이고. 진짜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오늘 뵈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했지만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시죠? 맞아. 정말 부엌에 맞아, 딱 맞아. 그 주방에 서 있는 남자 모습을 볼 때가 저는 제일 섹시하다. 근데 요즘은 우리 여자들이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죠. 20, 30년 했죠. 아니, 부엌에 있는 게 뭐가 섹시하긴 왜 또 섹시하다.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장세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혼 사유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밥을 차려주냐 요거로 이제 주제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 주제가 굉장히 친숙해요. 네. 우리 뭐 아버지 남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내가 밥도 안 차려준다. 가사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막 이혼을 이제 사유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 정말 밥 때문에 이혼하러 오셔요? 그게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의 시작. 네. 최근에 우리 이제 황혼이혼 하러 오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황혼이혼이 혼인기간 20년 이상 되면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어머니? 이제 여쭤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남편분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데, 오시면 그 시간과 상관없이 밥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차려주면 잘만 먹으면 괜찮은데 뭐가 불만이 있으면 밥상을 엎으시고. 아~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자주 있으셨어요? 그랬대요. 일단 장대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을 좀 답답합니다. 어느 쪽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분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 드리면은 그게 갈등이 켜켜이 쌓이다가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이혼하러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정말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뭐 차려줘 네가 해 이게 아니다. 저는 말씀을 조금만 듣고 다음번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